내가 이 스냅이 먹어야, 손목이 먹어야지. 내 마지막에 스냅이, 그렇지, 이게 먹어야 되는데 지금 몸에 힘이 들어갔고 팔에 힘이 들어갔다 버리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잖아 지금. 이게 아니라 내가 손목이 먹어야지. 손목이 꺾여져야지. 눌려줘야지 손목을. 우리 푸싱 때 있나 생각하고 똑같이 눌려줘야지. 예, 네, 그러면서 그렇다 손목 너무 두껍게 꺾으면 네트에 걸리죠? 잡아놓고 약간 밀어주는 느낌으로, 밀어주는 느낌으로. 자, 오늘 뒤에 백 들어오면 내가 백핸드 칠 때 첫 번째는 내가 이 타점이 뒤쪽 저말겠죠. 원래는 내가 이 등을 돌려놓고 이 스윙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동호인분들 같은 경우는 저기 안 보인다 했죠. 안 보이니까 내가 너무 뒤에가 아닌 살짝 내 이 발 기준이 새끼발 깔쪽 기준에서 여기서 그냥 어차피 내가 백을 드롭을 할 건데 드롭을 했을 때 상대방한테 푸싱만 안 맞을 정도로 스냅만 그냥 툭 넣어줘. 스냅만 첫 번째는 내가 나갈 때는 팔꿈치 이렇게 넣어 들지 말고 팔꿈치를 내 옆구리 내 몸에 붙여서 그대로 당겨요. 그렇지. 그래갖고 당겨서 내가 몸을 중심을 밑에서 들어서 다시 내린다 생각해. 우리 스매싱 때릴 때 이렇게 내린 것처럼 똑같이 N자로 손목만 쓰면 안 되고 팔도 같이 밀어줘야죠. 뒤에서 앞으로 당겨줘야지. 그렇지. 이게 첫 번째, 이게 잘 먹어야 돼. 손목 이 공을 내가 팔을 뻗어서 그냥 밀린 게 아니라 여기서 치면서 내가 이게 먹어야지. 그냥 쉽게 그냥 여기 잡아놓고 툭 잡아놓고 툭. 그러면은 우리가 스매시 때릴 때 그냥 여기서 하나 둘 백스윙을 맞게 했는지 아닌지 보려면은 그냥 우리 오른손잡이가 그냥 이렇게 스윙하잖아. 그 왼손잡이 똑같이 스윙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걸 내가 왼손을 바꿔서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내가 반대손으로 스윙을 해봐. 이렇게 반대손 스윙을 해보면 이거를 내가 이걸로 그냥 그대로 백으로 바꾸면은 그냥 그대로 똑같이 와야지. 이게 반대손으로 왼손으로도 스윙을 해보면은 아마 왼손잡이 이렇게 되면은 오른손잡이는 이렇게 되겠죠. 왼손잡이가 포인트로 스윙을 하나 둘 셋이다 치면은 내가 하나 그러면 여기서 잡았죠. 그러면 내가 굽혀지게 똑같죠. 그러면 둘이면 어떻게 돼?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리고 셋 하면서 이게 이렇게 나올 거니까. 그렇지. 오, 방금 잘 쳤다. 그렇지. 그냥 또. 그렇지. 대부분 나 백 주면은 이러고 간다고 이제. 그러면 이게 더 오히려 공이 안 나갈? 안 나가니까 내가 세워. 그리고 내 이 공이나 라켓이 보여야 돼. 그러니까 내가 나갈 때 내 라켓이 보여야지 내가 공을 어떻게 면을 맞추겠다. 이게 좀 안정감 생기는데 이러고 가면 안 보이잖아. 내 라켓이 지금. 그러면 스윙이 커져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라켓을 세워 공화 맞추 상태에서 스윙을 돌려서 툭. 그리고 스냅을 내가 여기다 쭉 뻗지 말고 내가 팔을 약간 굽힌 상태에서 굽혀서. 그렇지. 자, 내가 공을 이제 그 다음에 쳤어. 그러면 그 다음 연결 동작이 내가 팔을 치면서 앞으로 들어줘야 돼. 네. 치고 앞으로. 지금 이 공을 칠 때 이게 벌어지게 되면 이게 이 라켓하고 내 몸이 멀어지게 되면 그냥 팔로 치게 된다고 이렇게 지금. 이게 그렇지. 감아줘서 이렇게 가야지. 보면서 그냥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치고 다시 당겨주는 걸 해야지. 그렇지. 손목 좀 더 써야겠다.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와야지. 그렇지. 이거 하나 잘 맞았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중요한 거는 공이 여기서만 이만큼 말도 안 되면 안 뜨면 돼요. 예? 그 정도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이 공의 길이를 네트에서 안 붙여도 되고 길게 쳐도 돼. 길게 치면 오히려 좀 더 정확하게 가. 그냥 누나 스윙을 그냥 그대로 왼손, 그 왼손 생각하면은 좀 더 이게 편할 거야. 그죠? 그러니까 내가 왼손잡이 이렇게 친다면은 그냥 그대로 이렇게 되면 되지. 그렇지. 여기까지 합시다.